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오신 그 시간들을 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비전 만나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그분은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이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 충만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지경이 넓어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물로 또한 어떤 리더자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 통제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누가 관리하고 통제합니까? 그냥 너무나도 넉살 좋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의 물도에 있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온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말씀으로 차였는지 성령으로 차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셀리 앤드 테스트라는 그러한 유명한 테스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셀리라는 아이와 앤이라는 아이가 바구니와 상자를 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이 바구니 안에 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셀리가 바구니에 있는 공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상자를 가지고 있던 앤이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공을 자신의 그 상자 안에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것을 모르던 셀리가 다시 안으로 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공을 찾을 때 바구니를 열어볼 것인가 상자를 열어볼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4살 미만 그리고 자아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을 상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4살보다 더 많은 지능과 생각과 또한 자아가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여서 자신의 바구니를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즉 남의 것을 배려하고 내 것을 먼저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것부터, 그것이 내 것이냐 자신의 물건인 것이냐 만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영적인 미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내적으로 쌓여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또한 교회를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또한 내 아직과 고집에서 벗어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에 붙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선한 것을 쌓아가고 그 선한 것을 축복의 통로로 드러내며 주변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